언니 필리핀 가야 돼. 언니 지금 나가야 돼. 그럼 넌 혼자 있어야 되겠지. 잘 갔다 올게, 다초야. 일단 연습실에서 합주를 하고 베이스를 싸서 공항을 갈 거니까 일단 출근을 해봅시다. 고고. 아, 춥다. 이렇게 여기 한 달. 얘는 너무 안 예쁘니까 패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해 뜨고 있어. 돌았나 봐. 이거 시간 잘 수 있지? 하나 더 시간? 아, 큰일 났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리허설이 아니라 이 미친 베이스야. 아, 씨, 베이스 열어서 다행이다. 진짜 저거 못 열었으면. 아, 어떡해. 열쇠를 안 가져올 수가 있지? 정신 나갔었나 봐. 한숨 자고 나니까 생각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어. 다행이다. 아, 진짜 베이스 못 꺼내는 줄 알았네. 롤링코츠 기발음 아티스트. 와, 김치. 오, 맛보고 맛있는 거 더 먹어야지. 신나네요. 큐트한 베이스.
얼굴이 익었다. 미쳤다. 와. 샤워하고 나니까 살 것 같다. 팔이 어떻게 안 되나? 아, 미쳤다. 배가 지금 너무 부른데? 완전 잘 먹었다. 좀 맛탱. 기절할 수도 있어. 지금 만반의 준비하고 있어요. 요리에 진심이다 진짜. 아, 버터 완전 버터. 진짜 아니 눈앞이 핑핑이었어. 아니 왠지 다영이도. 머리 말려야겠다. 지금 너무 젖어가지고 머리가. 아, 6시까지 가야 되니까. 6시까지 나가야 되니까. 첫 팀으로 리허설을 했었나보다. 아, 케이터링 자체를 한식으로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한식으로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망고 조져야지. 브로콜리 고기인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 똑같더라. 브로콜리 안 먹고 다 고기만 골라서 먹는 거. 아 근데 거기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기가 진짜 맛있었어. 몰라, 응. 필리핀. 짐을 정리를 하고 여기 화장대, 화장대가 아니. 다이아뎀 로고를 그려준 사람이었을 줄이야. 오케이 됐어. 즐길 준비 됐어. 다 먹는 거 아니야? 붉은 노래 한 거 맞아? 뭐야 뭐야? 오 대박! 와 공연장에서 와 여기서 공연장 진짜 거리가 저 정도밖에 안 돼. 우와. 우와. 아 근데 이거 술 맛 하나도 안 난다. 약간 탄산수 맛이네. 아까 있었는데 없어졌어. 내가 가져오려고. 응. 아 시원해. 아 머리 푸니까 너무 좋다. 아 정수리 너무 시원하다. 아 꽂아줘야지. 졸리비. 그러면은 한식. 아 확실히 어제보다 오늘이 날씨가 더 좋네. 구름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 졸리비.
우와. 야, 근데 닭다리 크기가 무슨 질문도 안 돼. 와, 이 날씨에 공연을 했다니. 와, 대단했다 우리. 이번에는 챌린저까지 가져야 된다. 랭킹전 할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따망따망. 졸리비 짤랑이 신라면도 있네? 어머, 우리 한국 라면 되게 많네? 우와. 쇼핑했던 터졌네.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너 여기로 걸어가면 되겠다. 여기 옆에 길 있네. 우와, 맛있네. 인사 퍼포먼스. 아이고. 자다 나왔구나. 이제 퍼포먼스 끝났어. 집에 왔다. 집에 왔어 이제.